누구 쓰러고 있는 거야? 진짜 살다 살다 동두천으로 고기를 먹으러 가고 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겠지. 정치질도 능력이다. 뭐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지.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질만 잘하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 본질에 대한 부분도 잘하고 마케팅이나 정치질을 잘하면 인정해야지. 그건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대부분은 정치질만 하든가 마케팅질만 하든가 난 매출만 나오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 안타깝지. 그리고 정작 되게 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되게 막 집착하고 있는 성격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은 잘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격이 또 너무 폐쇄적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들이 일은 잘한다고. 근데 그 환자들이 돈은 못 벌지. 근데 그런 것 같아. 어떤 분야든. 잠시만요. 네. 오늘 그냥 쭉 가버리면 어떻게 형 신호 걸렸대. 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따라가지. 씨발, 내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여기 있어. 내가 아, 여기 찍어. 네. 소갈비살 맛있어요. 아니 여기 막창집인데 왜 소갈비살을 먹고 왔어? 어떻게 시켜야 되냐? 가서 시켜야 돼. 카운터에 가서?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는데? 고기가 딱 봐도 맛있겠네. 야 씨. 아, 맛있겠다. 어떻게 해요? 다 빼. 다 빼요? 빼라고? 고기 쳐서 올 빠뜬 점인데. 이거 봤어? 저기 있어 저. 오늘 그 고기에 그냥 올리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먹는 크기로 잘라 가지고 올려야 돼. 아. 이걸요? 먼저 잘라서요. 그렇지. 근데 이거 가지고 자르는 방식이 있고 잘라 가지고 올리는 방식이 있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무조건 그냥 아, 이렇게 가지고 자른다 요것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니까. 아. 그렇죠. 예. 먹는 거 가위가 잘 드네. 어, 그래서 가위 잘 드는 거 쓰시나 봐. 가위 2,000원짜리야. 아. 가위가 왜 이렇게 잘 되지? 가위 2,000원짜리. 아, 다른 고기 쪽에서는 그냥 안 잘리고. 안 잘리는 고기를 줬겠지. 아. 아. 고기도 아니지. 과일도 안 잘리는 고기면 그거 어떻게. 가운데는 사장님 굽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아, 너무 많이 올렸어, 이것도.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안, 가운데는 고기가 타는 자리. 아. 자,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빨리. 아. 그렇지.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거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거. 아. 그러니까 멀수록 빨리 익고, 멀수록 맛있게 익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0.1mm라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빨리 타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아, 상차림. 네, 너무 많이 올렸다니까. 아, 그러네. 고기를 더 올리지 마요, 사장님. 진짜 이런 게 있어. 지가 감당도 안 되는 걸 쳐올려놓고. 조금씩 먹겠습니다. 아니, 조금씩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만 좀 쳐올리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양이 있다는 거야. 빨리빨리 먹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방금 못 먹었어. 못 들었지. 지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양을 쳐올려놓고. 고기 더 올리지 말래?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1첩밥. 되게 1첩밥 확고한 게 있으시네. 근데 저러면 좀 믿음이 가. 공주가 있는 거. 맛있을 것 같아. 그게 뭐 로고가 원래 4개가 숨겨 있는 로고인데 그 중에 제가 예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뺏어 찍은 거예요. 여기 진짜 맛집이. 아. 네, 감사합니다. 클래스 있네. 예, 예. 예, 맛있어. 이게 고기를 많이 올리면 빨리 안 익는 거니까. 아. 고기를 안 올리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주문을, 손님이 뭐 음식을 주문하잖아.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숯불을 열이려는 거야. 숯불이 들어오고 저 불판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이런 순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여준 불이 고기가 안 익는 약한 불을 열었더라. 그래서 내가 여준 불 가지고는 절대로 고기가 안 익어요. 내가 여준 불 가지고는 하나 안 익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이 세져야지 익는다는 거지. 불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 불이 세지는 뭐 한 약간의 한 1, 2분 정도의 우리가 여유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불판에 구멍을 뚫어놨지. 그죠? 이거 왜 뚫어놨지?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세지라고 뚫어놓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이게 공기 구멍으로 세지를 하나 기름 구멍으로 뚫어놓은 거야. 왜냐면 고기는 뭔가 하면은 익기 전에 기름이 나오잖아, 그죠? 네. 안 익었는데 우리가 지금 안 익어서 못 먹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름은 나오고 있어요. 이 기름이 숯불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불이 막. 네. 그래서 고기를 숯불 위에다가 굽는 거야. 안쪽에다가 굽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쯤 먹을 수 있어. 왜? 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폭발적으로 화력이 좋아지거든. 근데 그렇게 세진 불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고기가 익기보다는 타는 쪽에 가깝다는 기름이. 그렇지, 폭발적으로 화력이 세져버리면 탄만의 고기가 아니고, 자, 아니고 타도 상관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맛대가리가 없어도 좋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괜찮아. 뭐 그리고 좀 돈이 좀 더 많이 나와도 괜찮다. 나 뭐 어차피 씨발 지가 주셨는데 그냥 괜찮아 그냥. 걱정 없어 오늘.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고기가 이럴 때 기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름이 숯불에 안 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냐면 타지 않고 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숯은 고기를 태우지 않고 익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는 식당이 없죠? 기름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불이.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기 좋게 뭘 석쇠를 쓰는 거야. 어디 갔는데 석쇠가 나왔다. 그러면, 아이씨, 더 됐다. 그냥 이래 보면 돼. 절대 1점도 아니고요. 절대로 익힐 수가 없어, 그거는. 그리고 석쇠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로 고기를 못 자르게 해요. 익은 다음에 잘라라고.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덩어리가 익는 동안에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겠어. 그게 다 숯불에 들어간 다음에 잘라라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불이 고기가 익는 온도가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안 익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지? 그래서 네. 자꾸 멀어지는 게 좋다는 거야. 지금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얼른 주스 먹어야죠. 네. 지금 좀 먹어요. 주스 먹어야 돼요. 맛있어.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 얘가 다 익었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주워 놀지 말고 주워 올리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걸 다 먹으면 얘가 어떻게 돼? 이거 있겠죠? 맛있다. 그 이거 주워 먹고, 이거 주워 먹고 이러면 지금 시킨 고기가 안 모자랄 수도 있어. 그렇게 적당히. 근데 이렇게 먹다가 뭐 배때기도 부르고 술도 어지간하다. 야, 우리 어디 나가자. 그냥 아이고 배도 부르고 가자. 어디 가서 뭐 생맥주나 한잔 하자. 그러면 그만이야, 거기서.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올려놓게 되면 맛있다, 맛있어. 미친놈처럼 주워 먹다 보니까 어떻게 금방 진적지가 되고 술은 남아있고. 그 술이 남아있으니까 그래. 이 친구는 어떻게 술 남아있으면 야야야 우리 빈자식 됐다 나가자 그러는 사람이 딱 봐도 안 그렇게 생겼잖아. 이런 사람들은 술이 남아있으면 다 못 먹고 가더라도 한 사발 더 시켜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추가라는 거야. 그치? 추가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고기가 타니까 미친놈처럼 쳐서 처먹고 그 새끼가 또 시키더라. 네. 아, 정확하시네. 맛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온 식구들이, 친구들이 고기를 태워서 먹는다고 하면 내가 몇 등급짜리를 주면 되겠냐는 거죠. 자, 태워서 먹는 사람한테 내가 몇 등급짜리를 주면 내가 잘하는 거냐는 거죠. 어떤 거 주면 돼요? 안 좋은 거. 질 낮은 거. 안 좋은 거 주면 나쁜 놈이니까 안 좋은 거 주면 안 되고. 어때? 그냥 돈 많이 남는 걸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손님들은 빨리 먹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남는 고기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갈비살의 충전이었던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 할 수도 있겠지, 그죠? 네, 사이드로 팔게요. 네.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다 들었겠지만 그래서 기름이 튀는 거는 막기 어렵겠지만 이 기름이 숯불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온도 너무 좋다. 너무 잘 익는다. 타지도 않고 빨리 안 먹고. 그래서 더 이상 불이 세지지 마라. 감자도 망아주는구나, 구멍을.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기름 튄 게 숯불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면 이걸 먼저 막아요. 네, 어디다? 네, 네. 고기 익는 자리를 감자나 떡으로 쳐맞고 고기는 타는 데다. 아니죠. 고기 익는 자리는 이걸로 막아놓고 고기는 타는 데다고. 니들이 맛있게 먹는 것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니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왔지만 식당 주인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주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친구들이 맛있는 걸 먹으러 왔으니까 나도 맛있는 걸 차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러 왔지만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이걸 이렇게 이제 적당히 막아두고 여기다 이제 또 올려주면 그게 모자라지 않아.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즐거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막 갈비살인데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어. 야, 찌개 먹어야 되는데 널리 알려주면 안 될 거 같아. 그래. 갈비살라고? 그냥 찌개 하나냐? 네, 된장. 여기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괜찮아. 상추쌈 안 싸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여기 고기가 양이 되게 많아. 지금 봐봐, 뭐 양 봐. 안 봐. 퀄리티가 좋다. 고기가. 동두천 같은 데라도 또 이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진짜 맛있다. 나 대두수단 별로 안 좋아하거든. 비싸긴 존나 비싼데 얼굴이 훨씬 나아. 대두가 그래 소고기집 중에는 그래 중간급이에요. 아, 그렇구나. 난 유성집을 안 가봤어.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쏙드는데 어? 내 마음을 쏙드는 뭐가 마음을 쏙드는 저 마인드도 그렇고
네 과잖아. 어, 약간 내 과인데. 어, 철학 확실하게 있네. 저런 분들은 고기 환자들이. 맛없는데 욕하면 안 하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신기하다. 이거 가생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있지? 금방금방 또 이거? 어, 금방 이거 또. 석쇠가 그런가 봐. 신기하네. 밥을. 밥을 얼마나 먹냐? 밥을. 괜히 두껑 달라. 근데 아무기로 우리 먹어. 지 한번 먹어볼까? 돼지 더 먹어? 아이 지랄 연병하네. 써니팍에 맛자랑 멋자랑이 나올 줄이다. 서울에서 먹었으면 1인분에 한 28,000원. 그치? 서울에서 38,000원짜리 먹는 게 그것보다 별로 월등하진 않아. 어. 이게 겨울에 넣자 들어가. 아이고. 아. 엄청나겠다, 개미보다도 잡. 아, 근데 개얼큰 안 해? 개미는 이렇게 모여있는 거잖아. 청양고추가 맛있어. 내가 고맙는데. 아. 내가 매워. 김이는 금방 와, 근데 진짜. 야, 니가 신기한 일만. 모여있잖아. 야, 제가. 왜 저 맛있는 집만 추천해요? 아, 일단 족 같은 소리. 지랄하네. 아, 오늘은 인정한다, 진짜. 어. 야. 나는 구병 원만 끊었지만 안 없어졌으면. 내가 다음 내 초밥집 기대하십시오. 아, 녹음이 잘 됐었어야 했는데. 뭐가 잘 돼? 녹음. 자막을 잘 넣으면 되지. 자막. 너라는 무언의 그... 아니 원래 야외 촬영은 항상 넣어. 야외에서 찍으면 무조건 넣어야 돼. 내가 라이트 땡기잖아. 형은 자막 넣으라고 압박 준 거 아니다. 원래 하는 거를 그렇게 했던 거라고 얘기한 거다. 어. 형 아까 너랑 의도가 좀 달랐어. 너랑은 아까 너랑 의도가 좀 달랐던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의라고 압력을 준 건 아니라고 나는. 나는 원래 넣는 거니까. 저는 영상에 뽑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의도를 하고. 형은 오늘 만들어주시는 분이면 형도 좀 오세요. 빨리 나오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너한테 명령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넌 명령할 게 없어. 아, 씨발, 바지 다 찢어버릴 거야. 존나 짠나네. 이 씨발. 형, 아니야, 보고 문제 없게 하려고. 아, 알죠. 공장에서 씨발, 알지 말고. 그냥 가래미적 가래. 형은 공장이랑 안 싸웠는데 싸웠다는 거짓말은 안 해. 어, 진짜. 내가 싸우진 않았지만. 어. 저는 그만큼 에러 사항들이 있다는 거지. 뭐, 혹시 바지가 늦게 나오면 나한테 득되는 거 있냐? 어? 나도 빨리 나오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일을 순리대로 해야지. 막 들들 볶는다고. 그러다 사고 생겨. 천천히 하더라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일이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정말 이 근처 오시면 들려보십시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지? 너무 많이 오진 마세요. 나도 올 거라서. 와, 근데 맛있다. 나 진짜 마지막에 한번 와야 되겠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맛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통 맛집이 고기만 맛있거나 뭐 이런데 음식들이 잔반이랑 다 맛있대요. 야, 꼬야보가 한 판 했다, 진짜. 오늘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돼.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한 번에. 안에 내용물이 없으니까 고기에 올려갖고.
고기가 하나도 안 느껴요, 고추장이. 재밌겠다. 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찍내라고. 되게 재밌는데도 잘 봐라. 네. 한번 생각해봐. 어, 먹는 건 좀 네. 빨라. 네. 먹는 건 장인들이 성공을 좀 했어. 네. 어, 한 7, 8년 전부터. 그분들도 원래는 힘들었어, 옛날엔. 똑같았어. 얕은 수작을 부리는 새끼들이 어, 더 잘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런 고집스러운 장인분들이 맛집 하시는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저분들은 빛을 본 거야. 근데 아직 옷은 좀 힘든 것 같아. 아직 거기까지 아직 옷은 못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알려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방송을 하면서 숨어 있는 그런 진짜 제대로 만들어도 어, 장인들, 환자들 어, 단가가 조금 있어도 대신 그 사람들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가격대가 나와줘야지. 어, 완전 뭐 원단 정말 비싼 거 쓰고 뭐 부속 정말 비싼 거 쓰고 옷 자체도 비싸.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사실. 그 안에서 최선을 찾은 사람들. 어. 최선을. 식당도 그렇잖아. 식당도 만약에 아 정말 최고급 소고기를 써. 근데 1인분에